안녕하세요, 노멀스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도쿄 마루이사의 글록 17 젠 5 MOS입니다. 작년 9월 정도에 일본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막 출시를 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마루이가 벌써 글록만 버전업을 이것까지 합하면 총 3번을 하게 됐네요. 신형 설계니까 성능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죠. 마루이답게 박스는 깔끔하고요. 자, 보면은 글록 17 젠 5 MOS라고 써있죠. MOS라는 건 모듈러 옵틱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MOS라고 합니다. 탄창 팔로워가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시그니처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박스가 꽤 느낌이 있습니다. 자, 매뉴얼은 이 위쪽에 있고요. 나름 그래도 신경 쓴다고 위에 종이를 당기면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만들었네요. 매뉴얼은 사용 방법이랑 뭐 이전이랑 동일하게 취급시 주의사항들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 구성은 본체 하나와 그 다음에 부수기재 박스, 탄창 하나, 백스트랩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같이 동봉이 됩니다.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푸짐하네요. 자, 부수기재 박스에는 백스트랩 교체용 핀이 있고요. 추가로 핀 하나 더 주네요. 이거는 옵틱용 마운트 베이스 같은데 이건 좀 이따 대보는 걸로 하고, 비비탄이 들어있고요. 공탄 사격용 팔로워도 동봉을 해주는데 여기 이것도 주황색으로 사출해서 같이 넣어줬네요. 조그맣게 옵틱 고정용 나사도 같이 동봉을 해줍니다. 펼쳐놓고 보니까 구성품이 더 푸짐해 보이네요. 자, 한번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쪽에 프론트 사이트를 보면요, 화이트 마킹이 찍혀 있고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구멍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하려고 했네요. 뒤쪽에 보면 여기도 프린팅이 되어 있죠. 글록 젠5 특징이죠. 앞쪽에도 서레이션이 있는데 뒤쪽이랑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앞쪽에 양옆에 조형이 되어 있고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밑에 보면 시리얼 태그가 있는데 이쪽은 이전 작품이랑 동일하게 안전 레버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장전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뒤로 밀면 이게 안전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시리얼 넘버랑 화살표가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고요. 사실 트리거 자체가 안전을 담당하는데 그래도 몰라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자, 방아쇠를 보면 여기도 트리거 세이프티 레버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눌리지 않으면은 방아쇠가 눌리지 않습니다. 눌리고 당기게 되고 격발이 된 상태면은 이렇게 방아쇠 뒤에 고정이 되게 되고요. 장전이 되면은 방아쇠가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기존 제품에 비해서 트리거가 좀 더 눌렀을 때 클릭감이 더 좋네요. 이건 내부 해머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슬라이드 옆쪽을 보면 각인이 되어 있죠. 약실 쪽에도 보면 각인이 빼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그렇고요. 탄창 몸치
이렇게 있고, 타창원치는 안에 스프링을 빼고 좌우를 교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뭐 패턴에 따라 알아서 교환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멈치도 보면은 좌우에 연동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슬라이드를 이렇게 고정시키면은 이쪽에서 눌러도 되고요, 반대쪽에서 눌러도 되고요. 그립 아래쪽에 보면 글록 로고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 1번 특유의 각인이죠. ASGK 도쿄마루이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랜야드용 고리가 있죠. 자, 매뉴얼에 보면 이 랜야드를 이런 식으로 블럭을 분리해서 없앨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매뉴얼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스트랩을 한번 껴볼게요. 백스트랩은 동분되어 있는 핀 펀치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 위쪽에 핀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분해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백스트랩을 밑에부터 걸친 다음에 끼워넣고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백스트랩 쪽에 보면은 뒤쪽에도 글록 로고를 볼 수가 있네요. 손 크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잡았을 때 슬라이드가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 엄지 쪽을 씹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뒤에 막아서 보호를 해주면은 꽤 안정적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그것 나쁘지 않아요. 글록 젠5의 특징이기도 한데 매겔이, 그러니까 그립이기도 하고 매겔이죠. 이쪽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탄창을 넣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넣기 위해서 디자인된 건데 이것도 충실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뒤쪽에 한 가지 정말 재밌는 설계가 하나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위쪽에 홈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누르냐? 자, 위에 이 덮개가 하나 이렇게 파팅 라인이 보이는데, 자, 시총에서의 이 덮개 고정용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 에어소프트건을 오면서 그냥 몰드로 표현을 했고요. 이거 진짜 풀면은 나사 다 뭉개집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마개를 제거해 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나사로 만들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기믹을 만들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후크가 앞뒤로 움직인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벗기고 나면은 이쪽에 옵틱 장착용 나사 마운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동봉되어 있는 플레이트 이게 뭔지 한번 보죠. 175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니고, 아, 이렇게 평평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끼워줄 수 있네요. 마루이사의 프로사이트라고 마이크로다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올리시면 그대로 장착이 되고요. 이 마운트 규격이 시중에 판매되는 옵틱이랑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장착하려면 따로 이 옵션 플레이트가 출시가 돼야 그나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은 뭐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마루이니까 차후에 옵션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탄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창은 신형 탄창이고요. 기존 대비 용량이 20% 올라갔고요. 좀 더 냉각 저항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격을 해보면서 탄창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각인을 보면은 뒤쪽에 블록 각인이나 이렇게 음각으로 해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마개를 보면요, 여기도 각인이 있고, 기존에 가스를 채워넣기 위해서는 그냥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냥 찔러넣으면 됐는데, 타사의 좀 리얼리티함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 커버를 앞으로 밀어서 가스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총의 팔로워가 주황색인 거를 에어소프트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깨알같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 제품이랑 봤을 때 사이즈나 가스루트의 위치, 노커의 위치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껴볼까요 한번? 스톱도 걸리고 기존 제품을 껴도 작동을 잘 하네요. 그럼 이게 기존 제품에 들어갑니다. 작동하네요. 아, 호환성은 안 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호버볼 조절할 때는요, 슬라이드를 뒤로 민 상태에서 이 안에 레버를 돌려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고요. 리턴 스프링 쪽에 충격 방지용 범퍼들이 두껍게 만들어져 있네요. 스프링 가이드를 한번 빼볼게요. 빼면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리턴 스프링 가이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배럴 쪽을 보면은 틸팅이 되게 돼 있어서 장전을 해서 슬라이드가 뒤로 가면은 배럴이 아래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내려가죠. 이것도 잘 재현되어 있고요. 배럴은 플라스틱이고요. 이너 배럴을 보면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배럴을 쓰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도 보면은 플라스틱인데 기존 슬라이드랑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두꺼워진 것 같고요. 좀 더 강한 반동에서도 버틸 수 있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잘 보면은 슬라이드의 이 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색이라 해야 될까요? 살짝 메탈릭한 건메탈 느낌 비슷한 그런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강된 부분들이 꽤 보이네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쪽도 두께가 더 늘어난 것 같고, 이 안쪽엔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플라스틱 사출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반짝거리면서 섬유 결이 보이네요. 스톱이 걸리는 부분 안쪽에 금속 부품으로 따로 덧대가지고 뭉개지지 않게 하는 점도 잘 만들어졌네요. 이야. 자, 내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출시했던 글록 19 젠 3 볼게요. 이것도 반동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스 실린더의 용적이 더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세대의 글록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꺼내볼게요. 자, 이건 나온 지가 벌써 10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 자, 보면은 크기 차이는 요 정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하부를 볼게요. 스틸 부품을 얼마 쓴다 볼까? 스토퍼는 스틸로 제작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합금입니다. 자, 해머를 보면 좀 더 좌우로 벌어져가지고 더 두꺼워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존 제품이랑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1세대. 이게 2세대.
이게 3세대. 자, 해머 모양이 확 바뀐 거 볼 수 있죠. 해머가 좀 더 살짝 뒤로 가고, 잘 보면은 1세대 대비 비교했을 때 좀 더 뒤로 누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뒤로 더 누웠을 때 좋은 점은 슬라이드를 당길 때 부하가 좀 더 적어진다는 거죠. 작동 부하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니까요. 효율에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대도 보면은 1세대보다는 조금 더 살짝은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아, 이거 성능 진짜 궁금하다. 자, 슬라이드를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작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해머가 좀 더 누워있고 코킹도 했을 때 뭐 걸리는 게 없어서 그런지 해머 걸리는 위치에 살포시 놔두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앞으로 쭉 밀리네요. 기존 제품은 이게 젠2인데 살짝 걸리죠. 턱에 걸리는 느낌을 아예 없애버렸네요. 이번 젠1 얘 똑같이 있네요. 해머 느낌도 트리거를 당겼을 때 좀 더 딱 하고 때려주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많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능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순정 탄창이랑 다른 이제 이전 세대들의 탄창들이랑 한번 가스를 넣고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얼마나 더 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신형 탄창부터 가스를 넣어볼게요. 7.7g 들어갔고요. 4.4g 들어갔네요. 진짜 들어가는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긴 뭐 마케팅 할 때 구라치면 손바가지 그냥. 자, 일단 그러면 사격을 하면서 격발 횟수도 차이 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 동봉 신형 탄창 사격해 볼게요. 자, 83발 정도인가요?
상당히 많은 격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구형탄창. 와, 이거 격발수가 꽤 많이 차이 나네요. 근데 느껴지는 거는 반동 킥이, 와, 이거 플라스틱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떼도 되나요,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말을 위해서 또 이를 갈고 나왔네요, 또. 와, 효율이랑 작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온도를 안 재웠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17도. 너무 쌌으니까. 19도. 오히려 얘가 더 떨어졌는데도 더 때리네. 와, 격발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집탄으로 가서 한번 정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집탄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탄은 기존작 대비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여러 번 더 사격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뭐 집탄 부분은 좀 떨어진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신설계가 도입이 되면서 가스 효율이 달라져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제 예상이니까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핸들링을 하면서 느껴졌던 건 확실히 그 사격했을 때 좀 더 킥감이 세서 그런지 조준을 하고 재정렬을 하기까지 좀 약간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와, 어떻게 이 플라스틱 슬라이드로 이런 킥감을 만들어내는지 참 재밌는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대신 탄창은 이거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가스를 넣을 때 이 뚜껑을 여는 거 정말 불편하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얼리티를 얻고 약간 불편함을 얻은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제품이랑 수납을 해서 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나? 아, 호환은 안 되네요. 뭐 정리하자면은 좀 더 강력한 성능과 가스 효율을 보여주는 신설기를 도입했지만
집탄 부분에 있어서는 전작을 뭐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단 가격이 이전 제품 대비 좀 더 올라갔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